젤다 무쌍 대재앙의 시대 43초짜리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게임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동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찰칵게이입니다. 젤다 무쌍 대재앙의 시대를 기다리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이 게임이 얼마나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을 이어받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게임은 젤다 무쌍 하이랄의 전설들의 속편이지만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을 이어받아 만들고 있다는 건 저만 빼고 다들 아시죠? 두 번의 트레일러가 이미 나왔고 이번 짧은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아싸! 이 게임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을 정말 많이 갖고 왔구나. 그리고 이 영상은 43초로 너무 짧지만 이 영상으로 인해 젤다 무쌍 재앙의 시대가 젤다 무쌍 하이랄의 전설들보다 훨씬 더 영화적이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절한 스토리를 가진 영상에 목소리 연기가 들어있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이미 4명의 연걸과 링크, 젤다, 그리고 인파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명의 똑똑한 시카 연구원, 젊은 로비와 젊고 예쁜 푸라는 물론 하이랄 왕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에서 로비와 푸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로비는 아카라 고대 테크랩에서 만났고 푸라는 하테노 빌리지 하테노 고대 연구소에서 만났습니다. 시카슬레이트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시카슬레이트를 포함한 고대 시카 기술을 발굴하고 활용해 젤다를 돕는 협력자들이었습니다. 이 젊은 로비와 푸라가 시카슬레이트를 만지작거리는 모습, 이들이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의 100년 전에 그들이 한 일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소개가 안 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캐릭터가 한 명 남아있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이들 중에 한 명이 무기를 들고 싸움을 하진 않겠죠? 아마도 전사들을 뒤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자 역할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개발자 코에이 테크모의 프로듀서이자 책임자인 요스케 하와시가 앞으로 팀이 젤다 무쌍 재앙의 시대 같은 재미난 게임을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뭐 자기네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니 팔은 안으로 굽듯이 재밌다고 말하겠지만 이렇게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에서 나오는 캐릭터들과 같은 영상미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흥분됩니다. 이 게임은 11월 20일에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됩니다. 오늘의 댓글입니다. 미래소년 코나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일본 유튜버 거짓말하지 마세요. 플스5 만지는 것도 허락이 안 됐다 하면서 무슨 만져보니 발열이니 말하나요? 제가 볼 땐 소니에서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소니가 왜 그러는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벤트에 참여했던 많은 기자들 또한 플스5가 정말 미친듯이 조용한 것 같고 열이 잘 빠진다고 말하는 기자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미래소년 코난님 말처럼 100% 믿기진 않지만요. 암튼 지금은 플스5가 뜨거운 감자네요. 하루빨리 플스5의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밝혀지길 바라봅니다.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치크치크치크기야.